좋겠어요. 내 몸은 나만 봐야 돼요. 단 엄마 아빠한테는 괜찮아요. 근데 형제한테 자꾸 보여주다 보면 이게 경계가 흐려진 거라고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경계 존중 교육으로 바로 가야 되겠네요. 존중. 경계 존중 교육. 저희 때는 이런 단어조차 없어요. 그렇죠. 경계 존중 교육. 5경계까지 있네요. 네.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쉽게 설명을 이렇게 하면 돼요. 차는 차도로 가요. 네. 사람은 인도로 가요. 네. 이게 섞이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람에 대한 경계를 얘기한 거예요. 이 경계는 무조건 나해야 돼요. 내 몸이에요. 내 몸은 나 혼자 만지고 나 혼자 입고 벗고 씻을 수 있는 사람. 오로지 나. 네. 이 경계는 누구야? 아빠. 그래서 누굴까?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친한 사람 누구야? 그러면 얘네들이 엄마, 아빠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3경계 누구야? 그럼 누군지 한번 보세요. 거의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때 들어가거나 이모, 고모도 일로 오거나. 네, 네. 그리고 4경계가 이제 학교 친구들,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 5경계는 뭐냐면 낯선 사람인 거예요. 얘네들이 낯선 사람은 인사 안 해도 돼요. 뽀뽀 안 해도 되고 그냥 길 안 가르쳐줘도 돼요. 짐 안 들어줘도 돼요. 성교육에선 심리적 거리라 그래요. 2경계만큼 거리를 둬야 되고 3경계만큼 거리를 둬야.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경계를 둬야 된 사람인 거예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도 거리를 좀 둬야 되는구나. 한간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루밍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루밍. 그루밍. 이렇게, 네, 이렇게 꼬신다, 네. 유혹한다, 네. 아이를 길들인다. 네. 그래서 그루밍이라는 범죄가 있거든요. 아동을 상대로 성착취물 범죄를 심리적으로 길들여서 성범죄에 이용하는 온라인 그루밍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죠. 정신적으로 미숙한 우리 아이들을 그루밍 범죄에서 지켜내려면 경계 존중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인돼 있고요. 그래서 경계 존중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한번 쓰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아이들 이름이 있잖아요. 민준이, 예준이라고 이름이 있잖아요. 항상 이름을 불러줘야 아이들이 자기가 존중감이 있어서 내 이름에 대해서 나구나. 애칭이나 호칭 이런 것보다 이름 불러주는 게 좋군요. 핸드폰에도 이거 바꿔놔야 되겠다. 이거 제가 많이 물어봐요, 강의 중에. 혹시 부인 이름, 남편 이름 뭘로 많이 썼냐. 그리고 아이들 사랑니. 사랑니. 왜요? 사랑하는데 너무 아파. 사랑니는 사랑하니까. 언제 사랑해? 사랑니는 그냥 되게 나쁘게 지어진 이름인데. 나는 그런 이유. 근데 이제 보통 저 부인 편 들을래요. 저도 안 좋은 걸로 들려요. 아 그래요? 사랑니가? 네. 그래 이제 꼬마야 되잖아요. 경미로 바꾸자고. 경미. 사랑하는 경미. 사랑하는 경미. 됐어. 오, 좋다. 근데 나는 이 팀 들으면서 오빠가 너무 깨어날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제 오늘부로 이제 경미야? 이름으로 경미야? 마누라 좋았어. 경미야?